안녕하세요. 멜멜채기랑입니다.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,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구독자님들 뵙게 돼서 지금 너무 기쁘고 왠지 이 채널 처음 시작할 때처럼 설레기도 합니다. 이번에 예기치 않게 손글씨를 주제로 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게 됐어요. 그동안 구독자님들께도 항상 이렇게 지면으로만 소통을 하다가 처음으로 얼굴로 비치고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0여 분 정도 잠깐 나가는 건데도 촬영은 엄청 오래 여러 가지를 다 찍어 가시더라고요. 암튼 구독자님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에 잘 마무리를 했고요. 방송국 측에서 정확한 방영 일자가 연락이 오면 그때 다시 프로그램명과 방영 시간까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지난번에 헬런 켈러님의 행복 명언에 이어서 또 다른 분의 행복 명언을 써드리려고 해요. 요즘은 정말 일하다 잠깐 창밖만 바라봐도 행복하다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봄이 와서 하루하루 행복 충만한 느낌인데요. 법륜스님께서 바라보신 인생의 행복이란 어떤 건지 행복의 의미를 구독자님들과 같이 또 새겨보고자 합니다. 펜은 오랜만에 모나미 153 0.7mm를 가지고 멜멜채 흘림체로 써드릴 거고요. 근데 지난번에 모나미로 써드렸던 영상이 정말로 0.7 모나미 심이 맞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펜심도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1.0도 같이 가지고 나왔거든요. 노란색 바디가 1.0 모나미 153이고요. 요게 이제 오늘 써드릴 0.7mm인데요. 펜심은 열어서 보여드려도 펜심의 모양은 특별히 차이가 안 느껴지고요. 이렇게 똑같고요.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면 끝에 펜 촉에 두께가 벌써 볼펜똥이 묻었어요. 요펜 촉의 두께가 좀 다르죠? 0.7은 이렇게 샤프하게 끝이 날카롭게 뻗은 데 비해서 1.0은 요 끝이 몽톡하게 동그라져 있는 느낌이에요. 네. 볼펜심을 혹시 바꿔서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뚜껑을 한번 열어봐 드렸고요. 예, 1.0은 놔두고, 아이고, 요거 빠졌네요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 요 모나미 0.7 153을 가지고 로디아지 항상 제가 쓰는 로디아 줄지에다가 쓸 거고요. 예. 볼펜은 미끄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낮장으로 쓸 때는 제가 A4지나 다른 노트 같은 거를 밑에 받쳐서 좀 폭신폭신한 질감, 필기감을 보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요 로디아지는 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밑에 종이를 받치지 않고 그냥 써도 적당히 폭신폭신하게 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의미, 행복 명언 바로 쓰러 가보겠습니다.
Thank you.